네. 사시 음색에 무한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축하합니다. 마마무. 축하합니다. 마마무 축하합니다. 마마무는 뛰어난 라이브 실력과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로 좌우로 나타난 신기한 퍼포먼스를 선보여줬습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오늘 멋진 상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보고 있을 부모들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와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마무 축하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한 해를 돕는 영광의 얼굴들을 만나봅니다. 올해 아티스트 시상에는 이영자, 김준하 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김준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영자입니다. 아, 멋지다. 작년 연말에 그 시상식 모두 휩쓰셨잖아요. 네, 혼자 먹었죠. 아, 근데 독식하셨죠. 예, 사실은 정말 예. 수목 맞추는 준호 씨가 더 잘 알잖아요. 아, 잘 알고 있죠. 예, 연말에는 제가 저희 팬분들한테 회식 시켜드렸으니까 네. 이번에는 우리 아티스트분들한테 네, 네. 서울로 바로 올라가지 마시고 인천에 수목 맞춤 하나 알려주세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갈 수 있게 회식할 수 하고 갈 수 있게. 알려주시죠. 그렇죠. 오늘 같은 날 지금 뭐 수상하신 분들 모든 분들 뭐 우리 회사 대표님이 한턱 쓰실 텐데 네. 사실 인천 쪽 오면 저는 생각나는 게 짜장면입니다. 와! 짜장면이에요. 이야 우리 회사 대표님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아 좋아하시죠. 짜장면 한번 술 먹고 가면 좋고 네. 사실 여울 때 바닷바람 좋을 때 인천 쪽에는 여러분들 중에 아무 집이나 들어가도 일단 상위에 반찬이 30가지 이상 깔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분 어떤 즐거운 기분 행복한 마음으로 시원하게 회한 접시 드시고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네, 네. 저도 그렇게 할게요. 네. 자, 그럼 올해 아티스트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드릴게요. 올해 아티스트 데드베리.